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열두 제자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좀 넓은 의미에서는 열두 제자 외에도 70인 전도대라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제자도 넓은 의미 속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항상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뒤에 뭐 숨어 있는 듯이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통례를 따라서 사형된 사람의 친구나 가족들이 와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관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와 함께한 몇몇 사람들이 골고도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서 내린 다음에 세마포로 싸서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둔 이새 무덤에 안치를 한 거죠. 그리고는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놓고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몇몇 여인들이 매장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장례 절차를 따라서 향료도 바르고 뭔가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해가 지기 때문에 빨리 그냥 안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이렇게 뭔가를 바르고 이렇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던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살벌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생각하거나 위태로운 걸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매장한 뒤에 예수님은 메시시는 이제 무덤 속으로 탁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싹 이제 사라진 거죠. 땅 위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끝나버리고 지나가 버렸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으로 볼때 삶은 끝났고 주님은 땅에서
이천진 자들이 살아가는 죽음의 세계로 예수님은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이제 장례 지내셔가지고 사라지시고, 우리 눈에서 이제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시고, 그 사람이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장례 지내고 며칠 동안은 기억하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잊혀져 버려요. 그 사람의 이름도 잊혀져 버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역사책에 몇 줄 기록되고 그 사람은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음부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이름도 공로도 모두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죄의 결과로 죽어서 묻히고, 이름도 묻히고 우리의 공로도 명예 권세도 다 묻혀버리는 허무한 세계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잊혀져 버리고 묻혀져 버리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허무의 세계, 음부의 세계로 우리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요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마치 무로 돌아간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동안 사람들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잠시 동안 사람들은 아 이제 다 끝났다, 예수라는 자 십자가형에 못 박히고 장사진에서 이제 끝났다 하고 그냥 예수님 생각에서 쥐어버리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이 죽으면 다 잊혀져 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우리도 역시 죽어서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죽은 자의 세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잊혀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의 이름과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기억해내시고 다 밝혀내시고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해서 우리 대신 잊혀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모든 허무의 세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지지 않고 잠시 잊혀지겠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갔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모든 삶들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의 아침에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이제 장사 지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다 끝난 것처럼 싹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듯하는 잠시의 요 사흘 동안 시간적으로는 사흘이 다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날을 두 날 지나기 때문에 이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예수님의 장사 지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예수님의 또 제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난다라고 믿지를 않았을 겁니다. 뭔가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들은 운명하신 예수님과 여전히 이 사랑의 줄로 매어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도, 예수님에 대한 그 친구들의 사랑,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귀하게 장례 지내주는 이 친구들의 사랑도 결코 헛되이 물어 돌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안식일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가를 볼 수가 있죠.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 다른 데다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죽은 후에 더큰 문제가, 더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무덤 문에 앞에서 지키고 그리고 임봉을 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네들이 불안했던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막 퍼지면 살았을 때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완벽하게 딱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제 뭐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영원히 무덤에 이제 묻혀버리고 자기네들의 이제 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제 1차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받고 거기서 성전에서 얻는 경제적인 유익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 권세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꾸 좁혀져 오고 이게 이제 무너질 판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다 죽였습니다. 아, 이제는 예수님은 자꾸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자꾸 백성들이 그쪽으로 자꾸 가고 은혜 받고 삶이 달라지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전하는 이 율법 지켜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참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 우리의 기득권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사라져버리고 이제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가르침이 이제 다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이제 가르쳐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잠시 뒤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막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복음이 번져가고 교회가 막 힘있게 부흥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이제 느끼게 이제 되는 그런 사건이 잠시 뒤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은 잊혀져 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은 다 허무하게 물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책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셨던 것,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셨다가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이 거명하시면서 아무개야 수고했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에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천국에서 당신의 수고가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복음송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눈꽃만큼도 잊혀져 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시고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늘에서 그 영광이 해와 같이 영원히 영원히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